오늘 왜 이곳에 왔냐? 오늘 올해 이번 2024 시즌 SK 직구팀에 새로운 합류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이섭이죠.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섭과 송로군이 오늘 인제 스피디움에서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로군 한 시즌을 먼저 뛴 경험이 있는 선수고 이섭은 뭐 사실 이런 스포츠 주행을 지금 처음 해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좀 이섭을 조금 더 코칭을 좀 해서 약간 둘이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경쟁심도 있으면서 동기부여도 좀 받는 그런 선순환적인 팀메이트로서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둘을 어떻게 타는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스폰서 민주. 안녕하세요. 네, 왜? 형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계셔야 돼. 아니 나는 입금이 안 돼가지고 안 하죠. 그래서 입금 받았어? 저 아직 안 됐는데요. 아 그럼 앉아주면 안 돼. 안 돼. 이 바닥에 이러면 이제 자꾸 길이 잘못 된단 말이야. 나중에 뭐 어떻게 유튜버들 믿지 마. 잘 탔어? 아 이번엔 옆에 계속 타고 있어 뭐야? 네. 구경. 아 오케이. 재밌게 타고 있어? 아까 오전에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메카인.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몇 초야 지금? 지금 57이요. 잘 타고 있네. 이섭은 몇 초 타고 있어? 지금 아까 처음 세션 때 2분 2초 아예 처음 타고. 아 오케이. 옆에 한번 타주세요 형님.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어? 옆에 타러. 얘는 약 올리러 왔어. 영찬이 이거 타고 몇 초 나오니? 다른 차로 탔었을 때 막 52초 초반, 51초 후반까지 봤었어. 51초 후반? 어떻게 여기다 5초를 더 주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얘네들 좀 놀리러 왔지. 아 진짜요? 약 올리러 왔지. 여기 몇 초 정도 나와? 여기 제가 51초 나섰어요. 언제? 추울 때? 추울 때 50초는 되겠더라고요. 오늘 안 타봤어. 빠르긴 빠른데 그래도. 형님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명찬님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제가 옆에서 탈 때 이제 사고 돼서 형님의 경쟁자를 한 명 없애겠다고. 아 그런 게 진정한 팀워크지. 그런 게 진정한 팀워크야. 야 정말 사력 있다. 아니 다른 팀이라고 막 이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약간 제가 열심히 타갖고 또 알려주잖아. 영암 33초. 아, 제가 영암 처음 탔는데 33초 때 만들었다. 이거. 아 영암 지난번에 갔을 때. 아 오케이. 아 근데 올해 에너는 좀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야? 작년에는 이게 철판이어가지고 그래도 좀 비비면은 좀 비비면서 갔는데 올해는 그냥 깨지겠지. 아니 약간 탄성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러려나요? 근데 살짝 비비고 이렇게 가는 거 정도만 되면 그거는 되겠지. 비비는 거 좋아해요? 아니 맨날 박을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올해 누구 박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리스트에 혹시 내 이름도 있니? 아 네. 영찬이한테는 뭐 위주로 배웠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거의 시작 단계로 배운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 라인? 네 라인이랑 그런 거 처음에는 예열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타이어 올라오려면 한 2랩? 여기 선 넘어가면 안 돼. 항상 피트 출구에서 흰색 선은 중앙선처럼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 랩 들어오면 본인 페이스에 한 60-70% 정도? 약간 그냥 여유있게 시야 좀 보면서 달린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라인은 최대한 원래 레코드 라인을 맞추면서 속도만 낮게. 네. 그 지금 발 뒤꿈치 닿는 데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볼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턴인이랑 감각이 좋은데? 아니 이거는 배워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지. 좀 크게 하고 호흡이 네? 지금 되게 짧아. 숨 쉬어야 돼. 지금 탈 때 가장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있어? 아 브레이크를 또 강하게 밟을 때 너무 강하게 밟으니까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거는 되게 정확하게 본인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큰 문제가 1번 코너예요. 1번 코너 이게 어려워. 1번 코너가 거의 마지막 숙제가 될 거야. 좀 더 왼쪽에서 기다렸다가 브레이킹. 그래서 이게 여기가 풀 브레이크 구간이 아니야 1번이. 네. 근데 지금 거의 풀로 때리거든. 네. 저희가 아까 선회를 하면서 들어가려면 어차피 풀을 쓰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풀을 써야 될 정도로 급한 제동 구간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네.
되게 그냥 가볍게 얹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네. 이렇게 약하고 길게 시선 앞쪽 에이펙스 보고, 그렇지, 엑스롯. 여기 코너는 되게 잘 탄다. 저기 어려운 코너인데. 오케이, 깔끔했어. 좋아. 자, 이번 랩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지금 직접 탄 걸로 두 번째 아니야? 네. 엄청 잘 타는 거야, 그럼.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 될 게 이제 머릿속이 이제 더 보이니까 더 재밌기도 한데. 어떻게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노야, 뽀꾸미보다 초가 느렸다고? 네, 싫어합니다. 몇 초에 몇 초? 어? 몇 초? 57초 빵. 너 1초 지금 뒤지는 거야? 56이래요? 어. 네, 56. 어쩔,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저는 2분 2초에. 근데 여기는 한 네. 세션 들어갈 때마다 2초씩 빠질 거야, 이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빠질 거야. 저도 지금 들어갈 때마다 0.5초씩 줄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그거는 좋은 신호네. 0.5초면은. 그리고 이제 형님이 옆에 딱 타면은 1초 딱 줄겠죠. 오케이. 그럼 오늘 몇 초까지 보고 가면 돼? 54초 진입. 54초 진입? 네. 해봅시다. 확실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해봅시다. 54초 99까지도 54초니까 오케이. 해봅시다. 지금 성노가 사실 약간 부담이 있을 거야, 이섭 때문에. 막상 연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용섭이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DCT 팀의 그 뽀금이. 아, 지금 뽀금이 양과 랩타임 차이가 한 3초 벌어져 있죠. 네. 트랙에서 3초면 약간. 아니, 영암에서는 제가 더 빨랐거든요? 오, 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지? 모르겠어요. 뒤에 그립 없습니다. 네. 벌륜구동차는 뒷타이어 열 오르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웜업을 좀 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직도 학습이 안 됐어. 무슨 학습? 고급이 학습. 그게 화면에서 보여지나? 부스트가 다 안 떠 아직? 부스트가 학습되면 1.3바가 딱 떠요. 아, 지금은 1.1? 네, 1.1.0. 아, 그러면 랩타임이 빠지는 거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1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던데? 0.2바 차이면 1초 좀 남짓 벌어지죠. 이게 바로 어택인가요? 네. 지금 뒤타면 차가운데? 천천히 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야, 이거 미끄럽다니까. 집에는 갈 수 있겠지? 어? 집에는 갈 수 있겠지? 그 집에는 가죠. 근데 사실 열을 올리려면 이렇게 미끄러뜨리면 더 잘 오르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미끄러뜨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르고 미끄러지는 거잖아. 아, 이거 뭐 거의 미드십인데? 약간 좀 애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어. 아, 더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정이 좀 거만해졌는데? 아, 아니. 어, 느낌인가, 이거? 아, 저는 똑같아. 59초. 59초? 네, 59초. 1부터 일단 들어왔네? 네. 재밌지 않아, 근데? 아, 재밌어요. 실력이 늘어가니까 재밌어요. 세타이어 끼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소식을 난. 어, 우리 연습 왜 했어, 오늘? 근데 연습 경기잖아요. 뭐가? 본 경기에는 다. 본 경기도 거기서 해요. 네? 쇼코스에서. 아, 진짜요? 본 경기를 쇼스로 한대잖아, 지금. 본 경기를 쇼스로 하고. 아, 연습을. 쇼플 3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롱 3개 해요. 잠깐, 나 궁금한 게. 아... 취지가 뭐야? 아니, 그 매번 다른 걸 타게 하겠다. 나는 그거 너무 좋았어. 매 라운드를 다른 데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 아, 야, 갑자기 우리 지크팀에, 어? 희망이 좀 보인다. 형님,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어, 그래도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트랙을 또 경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트랙을 갖다 줘도 가장 적응이 빠르다. 트랙계 유재석. 같이 포디움. 아, 트랙계 유재석. 야, 됐다. 우리 팀 됐다, 이제. 같이 포디움 한번 올라가시죠, 셋이서. 아, 좋아. 셋이서. 아, 1라운드 1등자리는 내줘라. 트랙계 유재석. 아, 쇼코스가 아세트에 있나? 없어요. 없지. 아, 이 깽돌이들인데 쇼커스가 아세트 없어. 밥 먹으러 가시죠 일단. 거기서 밥. 지프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거 왜 이게 깜빡거리지? 이게 왜 이래? 뭐가 잘못됐대. 깜빡이가 이걸로 들어오네. 어, 괜찮은데? 아, 여기 조명에서 보니까 되게 멋지다.
당장 내일 연습 공식 연습 주행이 이제 딱 만 하루 남았는데 지금부터 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하체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번 검사만 해주세요. 참고로 지난 라운드가 가장 마지막 라운드 때 그때 사실 사고가 좀 크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배선이 새로 깔리긴 했어요. 이만큼 이 정도가 아마 먹었었어요. 이 정도가 그때 그냥 리타이어 했거든요. 아무튼 조립 상태 확인이 그냥 제일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분해했다 어디까지 지금 재조립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각이 일부러 아래 이렇게 꺾어가지고 나와요. 에어로다이나믹 몰라요? 에어로다이나믹 스펠링이 뭔데? AERODYNAMIC Aerodynamic. 이거 유리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진짜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선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단다. 오, 요 블레이드가 단네. 이게 전에 240 기준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260이 됐으니까. 그래도 단네. 앞에도 닿는 것 같은데. 차량 조립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걸거진 타이어 때문에 좀 간섭 나는 부분들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N1 신발, 새로운 신발. 무게 얼마나 나가니 이거? 그렇게 안 무겁던데요? 막 가볍지도 않고 막 무겁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이네. 자, 일단 차를 처음 본 이 첫 소감이 어때요? 어떤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까? 당장 하루 있으면 이제 주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걱정. 주행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하나씩 만들어서 가야지. 시간이 너무 없다. 내일 준비가 되긴 하겠지? 아, 근데 이거 리볼이 볼수록 예쁜데 진짜. 예뻐. 아, 근데 막 태가 완전 입체적으로 다 휘어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남자는 팩이죠. 아니 근데 일단 안경에 김선 있는 것부터 좀 어떻게. 보입니까 앞에? 네? 앞에 보여? 네, 조금 보여요. 아 몰랐네 이 서브에 쌍꺼풀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너무 가까이 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네. 새로운 슈즈. 네, 편해요. 수트는? 수트도 편해요. 아 근데 수트가 좀 작아. 그 키가 작아 키가 이게 안 돼 맞아요. 그럼 여기가 조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일단 화장실. 아 근데 수트 잘 어울리는 거. 수트가 괜찮은데? 그쵸? 그냥 저걸로 가도 될 것 같아. 저런 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귀엽잖아. 자 그동안 어떻게 탔는지를 한번 살짝 볼까 하나. 어렵다. 몇 초까지 봤어? 아니 이제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7주행. 아 첫 주행 이제 네. 오늘.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섭 이렇게 갑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카 EN1 컵카입니다. 저희 N1 클래스도 오버팬더 한옥팬더 한다고 했지만 와 이 차는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순정 대비 거의 한 양쪽으로 10cm 정도씩은 나온 것 같죠? 자, N 퍼포먼스 파츠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안쪽에 EN1 컵카가 있고 패독에서는 아이오닉 5N 드리프트 차량이 드리프트 택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우 냄새. 박준호 상무님도 저기 계시고요. 지금 위장조야, 조선조야. 저는 조배종 안 받았어요. 다짜고짜 그냥 타? 아, 네. 자, 여러분들, 택시 타러 갑니다. 택시. 어느 택시를 타느냐? 전기차 택시 탑니다.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아이오닉5 택시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빠른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경원 드라이버님과. 조석에서 벨트 매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다. 타이어 스펙은 어떻게 되죠 이거? 얘도 260이야? 280. 280? 똑같 사이즈. 이제 차 일단 무게가 있고 출력이 있다 보니까. 아 무게가 너무 무거워. 뭐 욕심 같아서는 어느 정도까지 무게가 내려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욕심으로 따지면 1500kg. 1500kg? 지금 이게 몇 킬로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1970. 1900대. 일단 2톤 언더로 일단 내려왔는데 아 1500 나오면은 완전 슈퍼까지. 근데 그러면은 자 어떤 느낌일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스티어링이 이거 요크예요. 요크 이거 휠볼트 제대로 조인 거 맞죠?
네. 아침 숫자. 엄청 하드 세팅이야. 아, 꽤나 하드 세팅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 가상 사운드가 엄청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 차가 내장자가 없으니까. 하체 셋업이 꽤 하드하다고 지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받아줄 거 다 요철들 받아주는 셋업이에요. 야, 280 슬릭은 진짜 위대하구나. 지금 팬트로만 멈춘 거예요? 와, 근데 이 정도야? 오,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오닉 색채 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아, 진짜. 와, 그립 레벨이 미쳤는데요? 어쨌든 전기 고성능 차는 확실합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뭔가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EV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1 배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입니다. 진짜 EN1 그 순정 아이오닉 5N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재밌는 점은 NGB 네, 그 일시적인 부스트 상승 버튼을 이용해서 몇 회만 쓸 수 있게 딱 제한을 주고 그거를 PTT 푸시 투 패스 P2P 추월 전용 버튼으로 이렇게 딱 게임처럼 몇 번만 쓸 수 있게 제한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화재를 방지해서 배터리와 셰시 사이에 난연 소재로 되어 있는 네, 추가적인 막을 다시 붙이고 배터리를 조립한 상태입니다. 불이 혹시라도 나더라도 캐빈으로 올라오는 시간을 훨씬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1:1로 ROC 방식으로 그 약간 타막 랠리 똑같은 코스 이렇게 크로스로 도는 이러한 형태로 상반기 운영을 해서 토너먼트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단시간의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관중들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가 좀 더 스릴이 넘칠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스프린트 레이스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냉각기는 보강 안 하고 순정 아이오닉 5N의 그 냉각기로 버텨낼 거라고 지금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EN1 클래스. 뚜껑을 한번 좀 열어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레이스 원년에 한번 좀 타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분이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거든요. 가니구치 노부테루 선수를 태우고 이제 경기장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노군의 N2 클래스 차량을 타고 들어갈 거고 성노군이 제 N1 차량을 끌고 들어간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 뭐 N1 같은 뭐 저런 차 저는 뭐 타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네. 그래도 병희 형님이 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조효석 시트가 있는 제 차를 제가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별로 저 차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 가입 준비해야 돼요. 네, 뽀개지만 마. 네. 자, 가볼까요? 에도 난이산 닷게 병휘산 됐어요. 병휘산. 병휘. 병휘. 자, 여러분들 다니구치 노무테루 선수입니다. 오. 인제 사키토 나카나카 리빠데스. 아, 다니구치 상을 옆에 태우고 제가 인제를 돌다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This is the highest point. ここが 도리프트 패덕. 아, yes. 자. 대조부ですか? 대조부. 패딩? 아, one more? 아, one more. Okay, one more. 땡큐. My pleasu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저희 오늘 M페스티벌 연습하러 인제 나와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섹터, 비 오는 날 좀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하다가 모의 시뮬레이션 레이스를 우리 윤성로, 이섭, N2 클래스와 그리고 제차 N1 클래스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로군하고 이섭군이 지금 이제 탑승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초차이 나는 것만큼 핸디캡을 주고 출발을 해서 2랩 배틀. 뭐 배틀이라기보다는요. 저희 팀에 마티 형이 한번 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 코스인 합니다. 출발입니다.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자, 지금 전혀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테크니컬 오면, 아, 저기, 이섭이 먼저 들어옵니다. 성노 벌써 치고 올라갔어요. 야, 성노 벌써 저기까지 갔다고? 야, 같이 가! 미끄러지는 이섭! 성노 어디 갔어, 성노? 야, 성노 못 잡겠는데? 이거 뭐 후륜차처럼 움직이죠. 비가 오니까 FF의 움직임이 완전 달라졌어요. 아, 앞유리 안 보여. 빠르다, 성루. 자, 옆유리로는 성루차가 보이는데 앞유리로는 잘 안 보여요. 야, 완전 진화했어, 윤성루. 아, 지금 유리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근접전으로 제가 승부를 걸기가 좀 위험합니다만. 성노 승리. 쉣. 어디로 갔지? 와, 지금 앞유리 하나도 안 보여서 길도 안 보입니다. 자, 저희 2024 시즌 개막전 치르러 인제 경기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피트를 좀 멋지게 꾸미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윤성로 대표 그리고 또 이제 이섭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저희 피트 내부에 이렇게 멋진 F1급의 퍼니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한 대 필요하세요? 야, 싸게 한 대 드려. 야, 이거 불도 들어오잖아 여기. 네, 지크 유나이티드 새로운 로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AI가 디자인을 해준. 저희 지크 유나이티드는 가장 작은 N1 팀이자 가장 럭셔리한 N2 팀일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죠 이번 경기? 아, 예선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꾸 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선 네. 통과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마스터즈를 가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지. 아니, 예선 통과를 해야 되죠. 예선 통과를. 내일 결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붙여? 대충 붙여. 앞차 킹밖에 안 가? 앞차 킹밖에 살짝 제트 아이랑 C를 좀 떨어뜨리면. 나는 버섯 그렇게 붙였거든 이미 여기. 어디에다가? 공오력. 아, 오자가 자고 있네. 야, 이거 은근히 거슬리는데. 어떡하지? 아니, 여기 라인 맞죠? 캐릭터 라인 맞죠? 그러면 안 킹 받잖아. 아니, 다른 데 킹 받을 요소가 많은데 너무 많이 킹 받으면 또 그렇잖아. 좀만 더. 근데 비틀어진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더 예뻐요. 속도감도 뭐, 있고. 래핑이 뭐 별거 있나 뭐? 바라보는 시선 봐. 영 탐탁지가 않지 지금. 저희 지크팀 올해 후원해주시는 분 메인 스폰서로 SK지크, 로지텍, 더클래스, 삼성오디세이,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쌍용 스테인리스과 함께합니다. 자, 24 시즌에 정말 공식 첫 번째 연습 섹터가 끝났고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 비록 연습 세션이긴 하지만 가장 위에다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님, 저 엄청 긴장돼서 지금 죽겠어요. 아, 긴장된다고? 표정이 아까부터 달라요. 말을 안 하고 장난을 안 쳐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긴장했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예선 떨어질까 봐 진짜 긴장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우리 지난번 연습 왔을 때 그때 타던 만큼만 타도 충분해. 그 실력이 나올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 실력이 어디 도망갑니까? 진짜 긴장됩니다 지금. 그냥 네. 저기 서킷 그냥 놀러 타러 왔다고 생각하고. 놀러 왔다 생각하고요. 아, 이섭이 긴장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과 정신의 방이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어. 긴장한 이섭. 이섭 나가고, 이섭의 인캠이 바로, 네.
3세컨즈 데이터 나오고, 어우, 강수 예보 나오고. 야, 이거 진짜 F1팀이 부럽지 않네요. 지금도 이렇게 오른발을 엄청 이렇게 꺾어지면 없네. 자, 오늘 아까 검차에서 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만든 킬 스위치. 자, 오늘 연습 다 끝났지? 네. 왜 이렇게 지금 뭔가 투더리 스모프 같은 느낌이지? 아, 일요일에 집에 가야 될 거면 지금 그게 걱정이니까. 지금 딴 사람들 얼마나 가야 될 텐데? 17초 뒤로 있지 마. 3명 있어요. 3명? 아, 그거 안 되는데? 문에다가 이거 써놓은 거 봐. 아, 겜돌이 새끼들이랑 문에다가 써놨어. 진짜 미치겠다. 겜돌이 새끼들. 뒤에서 100점에서 엑셀레이터로 떼줘. 써놔. 잡을 수 있는 거를? 써놔. 여기 진짜 브레이크 살짝만 올려가지고 뒤가 막 오버스티어 날다 언더 하면서 저길 나갈까 말까까지 가야 돼요.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했는데 진짜 못 가요. 못 가면 저기 나갔다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걸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거죠. 성노야, 저 까만색 줄 두 개 보이지? 갈 듯 말 듯 하다가 많잖아요 지금. 갈 듯 말까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풀 직진 아닙니까? 가버렸지 그냥. 근데 저거는 펜스까지 이어져 있어요. 자,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첫 ESC 오프의 날인데 걱정됩니다. 지금 자세정지 도움 없이 이제 처음 들어가보는 거? 네. 스피 날까봐. 스피 날까봐? 네. 이제 ESC의 도움 없이 가야지 좀 네. 빨라질 수 있는 레벨까지 스텝이 네. 올라왔다 이런 네. 의미거든요. 아니죠. 길게 누르면 네. 처음부터 좀 끄고. 오케이. 15초 때! 예! 드디어 15초 때 입성! 아니 근데 아직도 고급이 학습이 안 됐어. 이거 일반유 넣은 거 아니야? 일반유? 음해론 음모설. 나를 담그려고 지금 일반유를 넣은 게 아닌가 지금 강하게 의심이. 나도 고급이 학습은 잘 안 됐어. 안 되지. 그래? 일단 무전으로 조금 전에 고급이 학습이 돼서 부스트가 제대로 뜬다라고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저희 고급이 부스트. 뜬다. 와, 성노님 진짜 엄청 잡아주네. 아, 16초 1에서 지금 더 땡기질 못하고 있어. 타이어가 지금 힘든 것 같아.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국내 최대 원메이크 레이스 2024 현대 M 페스티벌 개막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각오 한마디만. 포디엄만 갑시다. 포디엄. 아, 근데 너무 멀어. 지금 9위 6대가 앞에 있어요. 6대 쇼코스기 때문에 6대 잡을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선을 사실 연습만큼만 탔었으면은 꽤 앞에 있었을 건데 제가 예선을 좀 제대로 못 탔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 페이스까지 최대한 좀 균일하게 분배를 해서 타면 그래도 조금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걸고 있어요.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왔죠? 자, 빨간 불 다섯 개가 천천히 켜지고, 자, 전체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서 출발합니다. N1 클래스 개막전 출발합니다. 이번 용인 에버랜드전에서는 국내 최초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EN1 차량들의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봤던 스프린트 레이스와는 또 다른 방식의 경기 룰로 열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거니까 5월 11일, 12일 양인간 열리는 N페스티벌 여러분들 용인 경기장으로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네, 이번 용인전은 그 무료 티켓, 그동안 N페스티벌이랑 동일하게 무료 티켓으로 관람하실 수 있는 관람석 입장도 가능하시고요. 3만원 그리고 10만원짜리 유료 티켓도 있는데 10만원짜리는 이미 매진이래요. 티켓이 멜론에서 지금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 드라이버들 팬미팅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경품 이벤트로 굵직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갈 드라이버 예측해서 맞추게 되면 상품이 뭔지 아세요? 상품이 아반떼엔 한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5월 두 번째 주말 5월 11일, 12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경기장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저희 지크 유나이티드 팀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러와. 감사합니다.